광주 전남을 기반으로 하는 소형 항공사 에어필립이 광주 김포노선 운항을 시작했습니다. 수도권으로의 이동이 한층 편리해지고 지역공항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이계혁 기자입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광주 전남 소형 항공사 에어필립이 광주 김포노선 운항을 시작했습니다. 50인승 항공기로 하루 두 차례 광주와 김포를 오갑니다. 광주 김포 노선은 기존 아시아나 항공 두 편에다 에어필립 두 편이 더해져 하루 네 편으로 늘어났습니다. 최초 호남을 기반으로 한 항공사로서 첫 번째는 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그리고 지역민들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고 해외 여행객이 호남을 찾기 쉬운 그런 항공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에어필립은 대형 항공사들이 꺼리는 김포와 인천, 강원 양양 등의 국내 노선을 중심으로 활동 범위를 넓혀나갈 예정입니다. 저가 항공에 이어 광주 전남을 거점으로 하는 소형 항공사까지 취항하면서 공항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저희 무안공항도 이런 수요에 발맞춰서 활주로 연장 등을 통해서 넘쳐나는 여객을 수용할 수 있도록 앞장서서 의정활동을 펼치도록 힘써보겠습니다.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는 것과 국내 노선을 추가로 얼마나 확보할 것인가는 신생 소형 항공사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KBC 이계혁입니다.